참교육 학부모의 전북 지역 회원들이 전북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자사고를 비롯한 특권학교 폐지를 주장합니다. 이들은 자사고 등 특권학교가 공교육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특권학교와 일반학교로 구분되어져서는 안 되고요. 우리 저희가 특권학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모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다라는 평등교육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는 특권학교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북지역 자사고는 전주시에 위치한 상상고 한 곳으로 입학을 위한 경쟁이 높은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기준을 기존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 조정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반고의 경우도 평균 70점을 넘기 때문에 자사고의 평가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전북도교육청의 설명입니다. 4월하고 5월 사이에 서면 평가, 현장 방문, 설문 조사를 실시할 거예요. 6월 달에 이제 결과를 가지고 그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우리 네. 자체 웹 그 위원회가 네. 거기에서 이제 평가 결과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네.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최종 교육부에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고교 다양화 이후 서열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입시 정책. 변경된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전북지역 자사고 심사가 공교육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나우입니다.